가르칠 회자죠. 이게 가르칠 교자와 같은 뜻이죠. 근데 이는 매를 들고 가르치는 거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엄마가, 이거 엄마죠? 사람인 엄마 모니까. 엄마가 뭡니까? 젖을 먹이면서, 그래,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제? 이런 걸 엄마가 젖먹이한테 일찍이 가르치는 모습이죠. 그죠? 이 글자가 사람 변에 매일 매자로 왔는데, 매일 가는 게 매일, 학교는 뭡니까? 방학도 있잖아. 일요일도 안 가잖아. 근데 엄마는 뭡니까? 매일,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지요. 곧자는 무슨 곧자냐 하면, 우리가 사타구니가 터진 아들이 오줌 똥 잘 사게끔 옷 버리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뭡니까? 소위 자식은 가르쳐야 되고, 그죠? 회부, 부부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는 당상이라 이랬습니다. 이 말하면 치마 조거리가 붉을 때, 이렇게 새색시죠. 새색시, 새댁일 때부터 며느리는 가르쳐야 된다. 하는 소리가 회자통고, 회부단상이라 하는 유명한 말이 회자에 남아 있죠.